들어오자마자 헤이 이러는 거야. 외국 사람도 아니야. 그러더니 제가 어떤 비트를 틀었는데 뒤에서 우와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야 얘 또라이인데? 근데 야 얘는 뭐래도 되겠다. 나중에 감성사운드의 새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감성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프로스 미친 감성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채널에 새로 출연하시는 작곡가 한 분을 모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프로듀서 보이톡이라고 합니다. 지금 노스텔지아 레코드의 대표를 맡고 있고 퍼블리싱 회사 브레티노 뮤직의 대표를 맡고 있고 서브라임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겸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많으세요? 네. 지금까지 갓세븐, 여자아이들, 비, 2PM부터 IOI, 나인뮤지스, 주얼리 등등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많은 작품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작곡가 말고 다른 활동을 하시는 게 있나요? 회사 일하는 것도 하고 있고 개인적인 사업도 조금 하고 있고요. 취미로 DJ입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학생 중에 중2인데 EDM 사운드를 엄청 잘 만들어요. 중2인데 예, 유학을 가겠다 유럽으로. 혹시 작곡가님이 네. 보시기에는 유학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지? 물론 정답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2라면 가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음악적인 거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외국 영어. 그죠. 네, 영어가 저 오랜 시간 활동을 하다 보니까 K-POP이 워낙 인기가 많고 해외에서 제가 해외인 스케줄 가면 엄청 친해지려고 하고 저한테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아무래도 영어가 편하지 않다 보니까 일적인 부분 외에 더 친해지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어렸을 때부터 외국 쪽에 또 인맥이라든지 언어적으로 조금 더 저는 지금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유학이 첫 번째. 그리고 부모님이 보내준다면 뭐 가야죠. 엄마 아빠 찬스를 10대 때 쓸 수 있지. 그걸 쓸 수 있는 게 진짜 최고죠. 작곡, 재능, 네, 노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어제 이거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재능이 진짜 중요한 거고 근데 대신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게 우리는 운동선수들이랑 되게 비슷하다. 노력도 그만큼 해야 되고 음악이라고 해서 뭐 노력 운동선수들 진짜 메이저에 가는 선수들 얼마나 노력 많이 합니까? 사실 노력도 그만큼 해야 되고 자기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전성기 활동하는 시기가 되게 운동선수들이랑 비슷하다. 대신 음악은 운동선수보다는 재능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어. 음악은 다행인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요즘에는 협업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사람 다루는 스킬이 좋으면 그걸로 음악 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 능력이 좋으면 그걸로 또 음악도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재능충은 이기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재능의 노력 겸비한 사람. 그러면 작곡가님 보시기에 네. 음악에서 재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음악 재능은 좀 끼가 좀 있어요. 곡을 작업하는 것도 끼가 있는 친구랑 없는 친구랑 사운드라든지 딱 들어보면 차이가 좀 나지 않아요. 저는 재능으로 따졌을 때는 끼 그리고 노력으로 따졌을 때는 성실함. 또 끼라는 건 좀 남들과 차별된 행동이나 생각이나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예를 들어서 좀 춤도 리듬 타는 몸에 약간 그런 것도 좀 중요해. 딱 보면은 와 얘는 끼가 있다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제 채널에는 10대 학부모님들도 보시는데 끼라고 하면 이걸 생각해. 근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연주자가 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대중음악 작곡가에는 방금 말하신 대로 그런 끼나 끼를 조금 학부모님들 보신다고 하니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좀 소울 약간 이 영혼의 약간 음악을 좀 심취해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조금 중요하지 않나. 그거랑 또 어쨌든 그 소울이라는 게 자신만의 색깔. 그쵸. 얘는 딱 얘 같아. 얘는 딱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조지 그 친구를 한 10년 전에 처음 만났는데 저는 그래도 꽤 활동하는 작곡가고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나는데 들어오자마자 헤이 이러는 거야. 외국 사람도 아니야. 그러더니 제가 어떤 비트를 틀었는데 뒤에서 우와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야 얘 또라이인데? 근데 야 얘는 뭐래도 되겠다 나중에 맞아요. 그러더니 지금처럼 데이트로 맞아요. 끼가 그 소울이 음악을 진짜 좋아하고 즐길 줄 알 그런 분들이 작곡도 잘하시는 것 같고 아티스트로 가도 분들이 잘 드시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일 존경하는 작곡가 누구예요? 저는 누구나 많이 그러시겠지만 방시혁 작곡가님. 사실 저도 작곡하다 보면은 다음 스텝이 많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작 쪽으로 가고 근데 작곡가 출신의 그런 제작자분이 또 다른 분은 손도훈 작곡가님도 계시지만 방시혁 작곡가님을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요? 왜냐고요? 네. 아니 뭐 너무 뻔한 얘기가 돼가지고 아 저기 대형 비즈니스를 이렇게 많이 키우시고 저도 제작자를 되게 꿈꾸고 있는 초보 제작자지만 그런 입장에서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잖아요. 근데 작곡가 출신의 제작자가 그렇게 다 원래 과거에 알다시피 잘 안 됐잖아요. 네, 작곡가는 제작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이제 매니저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회사 경험도 늦게나마
멘토에서 일도 해보고 직장 생활을 한 거거든요. 해보니까 아 작곡가들이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이게 되게 어렵다. 이거 그냥 무조건 자기가 히트 있고 노래 많이 작업했다고 해서 제작 쪽으로 간다고 해서 이게 되게 아니고 저도 회사에서 많이 배웠어. 네. 사람들끼리 네. 회사 있다 보면 거의 매일 삼국지 매일이 그 스트레스를 다 견디고 그러다 보면 아 이제 사람들이랑은 이렇게 어울리는 아티스트한테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걸 많이 배우죠. 근데 그런 거를 방시혁 작곡가님은 다 뭐 이미 그쵸? 좀 초월하고 하니까 그런 게 너무 되게 존경스럽고 대단. 물론 김동훈 작곡가님도 그런 부분에서 너무 존경하고 제가 뭐 감히 뭐 말할 그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존경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도 네네. 후배 작곡가랑 좀 공동 작업을 많이 하시나요? 저는 지금은 엄청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거의 이제 혼자 곡 쓰는 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사실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많이 협업을 저희 퍼블리싱 내에 있는 후배들이랑 협업을 일부러도 더 많이 하는 편이고 앞으로 후배를 한 명 뽑는다면 어떤 분을 고르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는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가이드가 가능한 가이드가 가능한 가이드가 보컬 네 탑라이너 저희가 이제 싱어송라이터 1기 해가지고 보컬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씨 보컬을 키우니까 제가 다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괴물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다 모셔갈 수는 없고 이제 잘 키워서 괜찮은 친구들 있으면 제가 한 번씩 소개해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